자, 야구로 배우는 재밌는 수업 야구 수학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SSG 랜더스 파이팅! 아우 이제 속이 시원해. 아 저희가 야구 수학 우리 팀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원하게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회전. 공이 어떻게 보이고 회전 수 뭐 또 회전에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배워봤어요. 오늘 배워볼 건 약간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그 회전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네. 결국 이 공이 회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영어로는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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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yeah. I like it. Oh, movement. Yeah, movement.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자면은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회전과 또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이렇게 위로 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왼쪽으로 꺾이느냐 이러한 상하 좌우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전체 결정되기 때문에 네. 회전에 대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직구부터 알아봐야죠. 항상. 그러면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돼요? 이 직구는? 그래서 이제 처음 알아볼 움직임이 이제 상승 움직임이라는 건데 상승. 결국은 직구가 이제 위로 회전하면서 그 힘이 이제 위로 더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덜 떨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직구라는 게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직구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 예.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직선이니까. 직선, 응, 직구. 예. 근데 사실 실제로는 아예 똑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패스트 볼, 빠른 공, 속구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속구, 속구 네. 그렇죠. 네. 속구라는 게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직선처럼 가장 있는 공들 중에 가장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직구라고도 이제 저희가 많이들 사용을 하죠. 가장 직선에 가깝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공이 위에서 뿌려지잖아요. 이 뿌려지는데 이 딱 우리 포수가 잡았을 때 네. 잡았을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네. 나나요? 작년에 이제 기준치를 했을 때는 이 회전에 의해서 떨어지는 덜 떨어지는 그 차이가 43.2cm였습니다. 43.2. 네. 공이 이제 사실 회전이 없었을 때와 그 회전 실제로 있는 공의 차이가 이제 홈플레이트에서 43.2cm다. 라는 게 그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 무브먼트를 나타내는 그 데이터 지표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 리그 평균이 43.2. 네. 그 우리 SSG 선수들. SSG 선수들. 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을 살펴보면은 네. 이태양 선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몇이에요? 53.9cm로 리그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으로 네, 미쳐버렸죠. 평균보다 한 11cm 네, 정도 네. 더 크고 네. 그러면 상위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상위권으로 이야 좋다. 그리고 또 저희 하재현 선수. 하재현 선수. 하재현 선수는 당연히 이제 회전 수도 높고 이제 회전 방향도 위로 가기 때문에 이 상승 움직임이 굉장히 높은 선수 중인 거죠. 몇십? 그럼 하재현 선수는 몇 정도? 하재현 선수는 52.5cm로 네, 굉장히 또 역시나 높은 선수로 네 위치해 있습니다. 네 문승환 선수. 문승환 선수. 네 서진용 선수, 이건욱 선수 이 세 선수 다 50cm 정도의 이제 상승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뭐 많은 헛스윙, 많은 뭐 파울타구를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직구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왜냐면 우리 PD님이 방금 하품하셨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재밌게 할까? 이게 여론입니다, 여론. 네. 마스크를 했는데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직구 알아봤으면은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더 있잖아요. 네, 네. 내려가는 거 커브입니다. 네, 커브. 네. 아,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커브는 직구와 반대로 아래로 이제 회전하면서 아래로 더 떨어지는 거죠. 타락 움직임이 또 작년에는 15cm 정도, 15.6cm가 더 하락했습니다. 이 차이가 공이 무회전으로 쭉 간다는 가상의 그 궤적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뭐 무회전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쭉 이동 움직임 없이 이동했을 때랑 실제로 공이 아래로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거랑 그 차이가 커브는 15.6cm 정도였다. 아,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선수들도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봐봐야겠죠. 네, 네. 네.
또 문승원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수인데요. 문승원 선수의 막차는 이제 30cm. 30이요? 네, 그래서 거의 두 배나 가깝게. 와, 방금 평균이 15.6이라고 하셨는데. 아, 대박인데. 그리고 또 이건욱 선수는 더 36cm. 아, 이건 선수가 이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이건욱 선수도 굉장히 회전수도 많고 이게 꺾이는 이제 떨어지는 그 양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또 박종훈 선수는 플러스 40이에요. 플러스 40이. 아, 밑에서 올라오니까. 네,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로 40cm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브도 다 같은 커브가 아니라 이제 결국 회전의 방향으로 인해서 이 움직임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는 위로 올라가고 당연히 커브는 또 아래로 떨어지는데 우리 선수들은 평균 요 정도. 이제 평균이 요 정도인데 우리 선수들은 요거 이제 경기장에서 또 우리가 개막전 때부터 해가지고 팬 여러분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다음 시간에 이 무브먼트 관련해서 또 좌우 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실제로 수치상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선수들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SG 핸더슨 파이팅! 사랑해.